안녕하세요. 웅블리트입니다. 오늘은 미니트리 도안을 활용해서 미니 산타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. 시작 부분이 똑같아서 트리 만드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조금 굵은 면사로 잘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. 코바늘은 6호로 뜰게요. 제일 먼저 매직링 해주시고 일단은 짧은 뜨기 4코로 시작하죠. 실 가져와서 기둥코 사슬 하나, 짧은뜨기 4코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 빼뜨기 없으니까 표시를 해둘게요. 그러면 4, 3, 2, 1 여기가 첫 코예요. 매직링 잘 당겨주시고 4, 3, 2, 1 여기 첫 코에 이제는 한 코 뜨고 두 코 늘리고 한 코 뜨고 두 코 늘리고 여섯 코 만들어 줄게요. 첫 코에 짧은 뜨기 한 코 이때 이 코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. 다음 이 코는 떴고요. 요 다음 코,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, 두 코 늘리기. 하나, 그 자리에 한 코 더. 다음 코, 한 코, 여기 표시한 네 번째 코. 여기에는 두 코 늘리기 할게요. 한 코, 그 자리에 한 코 더. 그러면 6, 5, 4, 3, 2, 1 여섯 코가 됐어요. 이번에도 여기 마지막 코 표시해 두고요. 바로 옆 코부터 시작하죠. 이번에도 한 코 뜨고 두 코 늘리고 한 코 뜨고 두 코 늘리고 세 번 반복할게요. 첫 코에 한 코, 두 번째 코에 두 코 늘리기, 한 코, 그 자리에 한 코 더. 그 다음 코는 한 코, 그 다음 코는 두 코 늘리기, 하나, 둘. 다음 코는 한 코, 다음 코, 마지막 코, 여기에는 두 코 늘리기. 하나, 그 자리 한 코 더. 그리고 또 바늘 바로 아래 코에 표시해 두고요.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홉 코 맞는지 세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코가 됐어요. 이제 다음 단. 다음 4단은 9코를 12코로 늘려줄 거예요. 그래서 한 코, 한 코, 두 코 늘리기. 또 한 코, 한 코, 두 코 늘리기. 세 번을 반복할게요. 제일 첫 코는 한 코, 그 다음 코도 한 코. 두 코를 떴고요. 그 다음 코는 두 코 늘리기. 한 코, 그 자리에 한 코 더. 그리고 또 한 코, 한 코, 두 코 늘리기. 한 코. 하나, 그 다음은 두 코 늘리기. 이제 세 코 남았죠. 또 한 코, 한 코, 마지막 코, 여기는 두 코 늘리기. 한 코, 그 자리에 한 코 더. 또 마지막 코, 바로 표시할게요. 그러면 이제 12코가 맞는지 세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
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코. 이제는 코 눌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열두 코를 뜰게요. 평뜨기라고 해요. 한 코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그리고 마지막 코, 열, 둘. 열두 코를 다 떴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 코 표시해 두고요. 이제 다음 단을 뜰게요. 트리에서 다음 단엔 이랑 평뜨기를 한번 해주죠. 그런데 모자에서는 바로 코 늘림으로 넘어갈게요.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열두 코 평뜨기 한 단 더 떠주셔도 돼요. 저는 바로 코 늘림을 할게요. 지금 열두 코에서 한 코 뜨고 두 코 늘리고 한 코 뜨고 두 코 늘리고 쭉 해줄 거고요. 우선은 다섯 세트만 먼저 할게요. 하나, 그 다음 코는 두 코 늘리기. 두 코 늘리기. 그 다음 코는 한 코. 그 다음 코는 두 코 늘리기. 두 번 했고요. 세 세트 더 할게요. 코. 두 코 늘리기. 이제 두 코가 남았어요. 이 남은 두 코는 마지막에 코 늘림 하지 않고 한 코씩 하나 하나 이렇게 뜰게요. 한 코, 그 다음 코도 한 코. 그리고 여기에서 실 빼서 잘라주세요. 이 실은 이제 마지막 흰색 뜰 때 같이 뜰 거고요. 이제 여기 윗부분 방울을 만들어 볼게요. 방울은 산타 모티브 코 만들기랑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. 매직링 해주시고 기둥코 사슬 두 코 실 가져와서 하나 둘 그리고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한 코 실 감고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그리고 바로 매직링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할게요. 실 가져와서 그대로 빼기 쭉 빼서 잘라주시고요. 이제 양쪽을 이렇게 당길게요. 매직링을 당겨주고 그런 다음 양쪽 꼬리실을 한 번만 묶을게요. 어차피 안쪽에서 또 묶어줄 거니까 한 번만 묶고 이쪽으로 연결을 할게요. 돗바늘로 여기 윗부분 한 군데, 두 군데 이렇게 꼬리실 하나씩을 넣을 거예요. 먼저 이쪽 넣어서 이쪽으로 넣어주고 또 이쪽 넣고 이쪽에서 당겨주고 자리를 잘 잡았는지 보고요. 이제 집어서 또 묶을게요. 미니별 다는 것과 비슷하죠? 잘 묶어주고 여기 매직링 모자 윗부분 매직링도 잘 당겨서 서로 묶어주세요. 꼬리실은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이 정도
눌러둘게요. 방울이 잘 달렸고요. 여기 아랫부분 흰색으로 또 뜰게요. 모자 아래쪽 흰색 부분을 뜰게요.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 차이가 나고 있죠. 높이를 최대한 맞추면서 떠볼게요. 꼬리실 빼놨던 코 바로 옆 코에서 시작할 거고요. 꼬리실은 아래쪽에 두고 같이 뜰게요. 흰색 실을 가져와서 바로 사슬 한 코를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흰색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두고 마지막에 같이 뜰게요. 첫 코는 이렇게 사슬 한 코만 해주시고 바로 옆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한 코, 이 코에 표시하고 갈게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. 하나, 그리고 여기 꼬리실은 끝에 다 숨기지 마시고 살짝 남겨두세요. 마지막에 당겨줄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남겨두고 계속 진행할게요. 이렇게 뜨시다가 마지막 다섯 코 정도 남았을 때 오른쪽으로 빼놨던 흰색 고리실 여기 같이 정리하면서 뜰게요. 여기 두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떴어요. 그런 다음 이 실을 살짝 빼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 이 모자 같이 떴던 꼬리실을 쪽에서 당겨주고 또 이쪽 오른쪽 흰색 꼬리실도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약간 정리가 돼요. 그런 다음 이제 한 코 만들기로 마무리할게요. 여기 표시해놨던 코 자른 꼬리실을 두 번째 코 안쪽에서 이렇게 바늘 넣고 꼬리실을 안으로 넣고요. 마지막 코에서 이 꼬리실이 나왔죠. 코 중간 여기 사슬 사이로 바늘을 넣고 꼬리실을 또 안쪽으로 빼주세요. 그러면 한 코 만들기가 됐고요. 이쪽 부분은 이렇게 잘 당겨주시면 정리가 돼요. 이렇게 높이를 좀 맞춰주시고 이제 안쪽에서 이 한 코 만들기 한 코가 좁아지지 않게 잘 잡고 안쪽에서 매듭하고 숨길게요. 조금 얇은 바늘로 할게요. 고리 만들어서 매듭하고요. 그리고 여기 흰색이니까 여기 흰 쪽으로 넣어서 고 숨길게요. 그리고 이제 저 꼬리실들도 다 정리해 주세요. 산타 모자가 모두 완성됐어요. 이렇게 패브릭 양으로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. 고리에 달아서 트리에 장식하시고 키링으로 쓰셔도 되고요. 인형에 올려두거나 집안 곳곳에 두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 거예요. 예쁘게 만드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